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요, 간밤에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FOMC가 종료된 이후에 시작된 올해 시장은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약보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이슈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오늘이 첫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달러의 강세 흐름 그리고 원자재 가격 흐름 함께 먼저 만나보고 가시죠. 네, 간밤에는 FOMC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의 지연 문제지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달러 인덱스는 105선까지 소폭 빠지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105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금보다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쪽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요, 달러 인덱스와 원자재가 함께 오르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은 원래 원자재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좀 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체 원자재 가격 지수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 흐름을 보였고 이뿐만이 아니라 산업금속 그리고 귀금속,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승한 원자재가 하락한 원자재보다 많은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코코아의 가격은요. 예, 전년 동월 대비해서 34%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돈육 그리고 휘발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 흐름을 최근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적인 흐름과 왜 다르게 원자재 가격은 2024년 들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함께 다음 페이지 만나보시죠. 네, 결국에는 수요가 그 트리거가 됐습니다. 달러와 원자재 동행은 결국에는 경기 회복 때문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산업금속의 수송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글로벌 실제 경제활동 지수가 2024년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달러가 강하면은 원자재가 약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비싸더라도 국가에서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계속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 가지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구리가 앞으로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파나마의 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5일에 파나마의 대선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후보 5명 중 3명이 광산의 폐쇄 계획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인의 90%가 금속 채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의 공급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구리의 상승론이 현재는 조금 더 승리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반면에 아연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월 들어서 15%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냈지만은 지금보다 더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에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이 아연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요. 바로 중국발 부동산 침체로 전반적으로 아연 광산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 수요도 약합니다. 5월도 계속해서 공급 위협이 있겠지만은 수요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승은 더욱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알루미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소비량이 중요한데 아연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요가 받쳐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알루미늄도 급등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지금보다 더욱더 상승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리튬 생산량의 추정치를 33%까지 이상 하향 조정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배터리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까지 오래 걸릴 것이고 지금보다 사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흐름을 함께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포착되는 게 바로 이 방산주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분쟁,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재점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지역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좀 방산주에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올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70% 이상의 상승 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방산주 전반에 녹아 있는데 오늘은 또 몇 가지 이슈로 종목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를 수출한다라는 소식에 이 기대감이 더 더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다른 종목까지 함께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LIG 넥스원 역시나 1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고 이런 두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죠. 사실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어닝쇼크가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매출도 좀 기대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방산 부문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은 또 한번 다시 좀 공고히 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급등했다는 점이 기대감을 좀 한 번 더 확인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닝쇼크로 인해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 실망할 때가 아니다. K방산의 상승세는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K방산의 입지와 인기가 상당한데요. 최근에 좀 확인해 보면 수출 대상국이 2022년에는 4개국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2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이 입지와 실적 그리고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또 기대감에 힘을 좀 붙이고 있는 건 바로 정부의 지원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 방산 지역의 예산을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보여지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수은법이 개선된 이후에 폴란드 2차 계약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탄력감이 더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계약이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다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덕분에 방산주의 힘을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4월 17일에 정부에서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서 상당한 양의 투자를 하겠다. 무려 방산 첨단 소재 부품에만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렇게 정부의 지원까지 단단하게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대감이 실적과 이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순히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 두 부분의 시너지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주요 기업들, 방산주의 기업들, 이뭐 항공 우주라던가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오늘의 상승세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 그리고 4월에 움직였던 기업과 업종들의 호실적을 나타낸 기업들입니다. 이번 파이널샷에서도 5월 달에 이렇게 호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